And next we have Eline. 얘들아, 큰 거 온다. 올 것이 왔다. 여기 너무 빡센데? 와. 경쟁이 빡세겠다라고 생각한 게 2조였던 것 같고. 와, 아니. 저조는 진짜 중의조다. 지금 기대가 미치더라고요. 워낙 이제 네임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최우종 씨. 국립무용 단 출신이잖아요. 주역 출신이고. 해시태그 뭐 한국무용 레전드라고 써 있었는데. 와. 레전드. 한국 1등. 모두가 부정하지 않는 무용수의 무용수 느낌이라. 최우종 무용수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무용을 하게 된 계기. 남자 한국 무용수 수많은 학생들의 꿈이지 않을까. 전설이죠. 신. 무용계 신. 진짜 탑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서. 김호감 무용수님도 콩쿨이면 콩쿨, 안무면 안무. 엘리트라고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약간 도시전설처럼 들리는 그런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분 움직이는 걸 뒤에서 보니까 등 근육이 막 꿈틀꿈틀거리더라 하면서. 워낙 독보적이신 분이라 되게 파격적이시고 자기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어서. 개성 하나는 무용계에서 원탑인 것 같아요. 이야, 이 형이랑 최우종 씨랑 붙으면 볼만하겠는데?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무관이 형과 콩쿨도 같이 나간 적이 있고 무관이 형의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색깔이 되게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걱정이 안 된다고. 제가 뭘 해도. 피지컬이나 비주얼에서 좀 풍기는 아우라가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관이 형 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견제가 되는 건 한 명뿐. 그렇죠. 견제할 수밖에 없죠. 연륜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더 많은 걸 해봤고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절대 못 이기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재밌겠지. 최우종이나 김우관이나 처음부터 붙었다 그러면 재밌을 텐데. 아, 재밌겠다. 아, 이거 궁금하다. 어, 누가 될까? 5, 4, 3, 2, 1, go. 호정 형수는 동작에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이야, 아, 호정 형 잘한다. 딱 절제해갖고. 하우스톤 제대로 했다. 기본빵이 있으니까. 경험치가 보이긴 하네. 김민수 친구는 겹디딤이 아니야. 겹디딤이 아니야. 네. 무릎을 다 피지 못해요, 지금 누가 주면. 넌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어린 친구네. 준우 떨리겠다. 지원하겠다 했던 조에 준우가 껴있는 거예요. 박준우 씨는 좀 불쌍하다. 높으신 분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무관이 형 있고, 호종이 형 있고. 와, 나 큰일 났다. 여기가 죽음이 좋다. 처음에 호정이 형만 걸렸을 때는 오히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아요. 아, 그래. 2등만 하자. 였는데? 저 어떡해요? 응? 아. 준우 팀이네. 무관이 형 들어오니까 큰일 났구나. 괴물 둘이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이 악물고 해봐야겠다. 죽음의 조에 들어왔지만 뭐 하나는 배고 나와보자.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서 나를 보여주고 오자.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 너무 멋진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춤출 수 있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죠. 와, 기대된다. 5, 4, 3, 2, 1, go. 호종아 한번 보여줘. 와, 달라. 와, 동작에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와, 나이스. 저도 보여줘야죠. 아이고 테크닉 실수했네요. 와씨, 이거 안 되네. 왜 이러지? 진정하자.
몸이 되게 둔해 보이죠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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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이 형, 무관이 형 말렸다. 지금 다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요하면 안 되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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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도 뛰고 테크닉을 너무 쉽게 해요. 아 너무 잘해. 아 씨 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시지? 오 뭐야? 요 생각보다 준우도 너무 잘하는데? 이 친구도 괜찮은데? 데코 보여줄 시간이 됐다. 계산기를 꺼내보자.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야 박수는 잘하는데? 아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저희 이 친구 더 나아. 지금 저도 그렇게 보여요. 3 2 1 Stop. Stop. 준우 잘했네. 네, 준우 잘하네. 준우 괜찮은데? 준우 친구 좀 하던데요? 새로운 발견인데? 좀 괜찮게 한 것 같은데? 올라가겠다. 세컨 계급 무용수는? 고개 못 들겠는 거예요. Unfortunately, you rank second. You can please leave the floor. Thank you. 김우관 무용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약간 말렸어. 말렸어. 원래 하는 거보다 못 보여준 거. 그러니까 아쉽다. 아, 무관이 형 세컨드다. 아쉬웠어요. 형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친구들이 나를 되게 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에? 뭐야? 여기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이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버스 타러 올라가야죠. 이게 저한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와, 준우. 야, 최우정과 1대1. 약간 젊음의 팩이냐, 연륜이냐. 친구가 춤추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와, 박준우 이거를 해내네. 이렇게 된 김에 이겨야겠다, 준우가. 그래도 이왕 간 거 최선을 다해 이겨보자. 3, 2, 1, go. 보여줘. 그렇지.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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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렵해, 날렵해.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런 움직임을 할 줄 몰랐어요. 아우, 그렇지. 알지고. 팔선이 아주 쉬운. 일로. 야, 잘했다. 방춤 추는 사람이면 오프로 춤을 춰야지. 오이 야 멋있어 그렇지 호흡 찬다 깔끔하네 정말 깔끔한 춤을 추고 있어요 오 좋아 쉬고 아 시선까지 오 좋았어 그래도 기죽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까 선생님 저는 경쟁을 하고 춤을 추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저만의 리듬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어 확실히 아 다르다 이거 스티리퍼 감성이 다르다 감성이 다르다 이거 아 미쳤다 어? 뭐 하려고 사선 앞에 오지? 와우 아이고 어? 아이고 다친 건가? 수업해? 내가 이걸 뛰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어? 위험하다. 지금 이대로 착지하면 어? 어이구 노선을 확 틀었어요. 야! 바로 다음 거 연결할 준비를 했는데 보다시피 잘 티가 나게 됐네요. 야. 아. 야. 표정이나 실수를 했는데 어? 어쩌면 준우가 이걸 근데 생각보다 잘해. 여기 박준우 친구가 못지 않은데? 기대 이상이다 형이 딱 넘어지시는 거 보고 아, 그러면 할 수도 있겠다 같이 둘이 할 때 쏟아부어 봐야지
이때 제가 오히려 좀 여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5, 4, 3, 2, 1, go. 아이. 와, 여기서 에너지를 보여줘야겠다. 오! 얼마나 여유롭게 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아이. 오, 너무 잘한다. 와, so articulate. 아우, 동작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어떡함? 다르긴 해. 진짜 미쳤어. 밀고 땡기고, 와. 우와. 아. 즉흥은 즉흥대로 하되 테크닉 오디션이니까. 와! 그리고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야? 뭐야? 세기가 있네. 오이. 이 팀 스파드리. 야. 야. 야, 멋있어. 스탑. 아, 준우 잘했다. 와. 아. 하트군. 준우 진짜 잘 싸웠다. 최선을 다하셨어. 네, 무용 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두 명 중 한 명은 퍼스트 계급이 되고 한 명은 세컨 계급이 됩니다. 박준우 무용수님은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한국적인 어떤 느낌이나 라인도 너무 아름다웠고 발전 가능성이 너무 무한히 느껴지는 그런 무용수였습니다. 준우야, 잘했어. 그리고 최호종 무용수님은 제가 느낀 건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 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베이직이 아주아주 탄탄한 무용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면서 너무 흑과 백 같은 느낌으로 흑과 백 같은 느낌으로 흑과 백 흑돌 백돌이네.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우 무용수한테 조금 깜짝 놀랐어요. 1대1 배틀에서 딱 치고 나오는데 그렇지. 뭐야? 야, 좋아. 좋아. 많이 깜짝 놀랐었고요. 선생님분들이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니까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 어? 와, 이거 잘하는데 버스트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박준우 무용수와 최호종 무용수 두 사람 중 퍼스트 계급은 제가 퍼스트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뭔가 이길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퍼스트 계급은 최호종 무용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최호종 무용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준우가 무용이지. 준우가 잘했지만 호종이가 맞지. 손상됐는데. 준우 진짜 젖잘싸했네. You ranked first place, which is the highest. Congratulations. 아쉽지만 너무 잘했어요. 백화입니다. 화이팅! 아, 준우 잘했다. 수고했어요. 아, 진짜 잘 될 아이야. 솔직히 준우가 너무 차고 올라와가지고 호종이가 깜짝 놀랐을걸? 처음 봤는데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준우야, 잘했어. 준우 잘했다. 멋있었다. 원하는 대로 중간은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만큼 뿌듯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장면을 내가 하는구나.